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 댄스가 벌써 4회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댄스화에서도 비대면으로서 팀수업을 배워볼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도 한 열정을 불태우며 저와 함께 렛츠 댄스 기릿기릿기릿 해보러 가보실까요? 댄스 팩토리. Zoom입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러 가보실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이렇게 V 모양 맞죠? 직각 이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이 기역자 모양을 머리에 겨눕니다. 겨눈 상태에서 1, 2, 3 다시 1, 2, 3 쓰리 때 가리키시면 돼요. 다시 한번 준비 시작! 1, 2, 3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거와 같이 병행하는 발 스텝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뭔가 스텝적인 거라기보다는 발을 들어 올려주시는 건데 그냥 동작적으로 보면 그냥 발을 바깥쪽으로 벌려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추가되냐면 우리가 골반을 이용할 거예요. 골반을 오른쪽과 왼쪽을 병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준비 두 번을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손 동작과 이 골반을 병행한 스텝을 한번 같이 이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원 2, 3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1, 2, 3 이 골반을 이용하시는 거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생각보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요. 이렇게 X자로 포개주신 상태에서 하나, 둘, 점프!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얹어주신 상태에서 하나, 둘, 점프! 그리고 점프와 동시에 아까 우리 기역자 모양 만든 거 있죠? 기억하시죠? 이거를 우리는 아까는 이렇게 돌려서 썼다면 이번에는 위로 수직으로 만든 상태에서 1, 2, 3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 손을 쫙 벌려놓은 상태에서 붙인 상태에서 바깥쪽을 보여주시고요. 이 보여주신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포개면서 천천히 내려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한번 천천히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포갠 상태에서 하나, 둘, 점프! 그리고 기역자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스텝도 같이 병행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스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골반을 이용할 건데 아까랑은 좀 다른 개념의 골반 이동이에요. 아까는 골반을 축을 아예 바깥쪽으로 아웃쪽으로 내뱉었다면 바깥쪽으로 보내줬다면 이번에는 이 골반을 약간 바깥쪽은 바깥쪽인데 살짝 안으로 들어오는 바깥쪽? 약간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우리는 안에서 바깥으로 보냈던 그 첫 번째 골반이었다면 이번에 에너지 자체가 바깥에서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해주실게요. 준비 시작. When, oh, when, oh. 이렇게 네 번을 해줄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포물선 이동하는 법을 배웠었잖아요. 그 포물선을 기억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이 골반 이동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골반, 포물선, 셋, 넷.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 우리가 아까 배워본 손동작이랑 한번 병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점프! 와 동시에 원, 투, 쓰리, 포. 이번에 배워볼 동작은요, 로저 래빗이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 래빗이라는 힙합 동작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왼발을 들어 올려준과 동시에 점프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른쪽 발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발도 점프와 동시에 들어주시고요. 왼쪽 발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거를 병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 시간에 물리 저기 진자 운동 배워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맞물리는 서로가 맞물리는 이 운동을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약간 그 메커니즘이 비슷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약간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왼발 들어 올림과 동시에 점프 뒤로. 오른발 올려주신과 동시에 점프 뒤로. 맞물리기. 서로 맞물리기. 왼발이 뒤로 갔으면 오른발이 앞으로 가고, 오른발이 뒤로 갔으면 왼발이 앞으로 가고, 왼발이 뒤로 가면 오른발이 점프를 하고, 오른발이 뒤로 가면 왼발이 점프를 하고, 맞물리는 이 진자 운동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로저 래빗이 싱글 싱글 더블 더블 웬 오 웬 웬 이로 총 네 번을 해주신다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손동작은 말 그대로 오른쪽은 앞사람을 가리키고 들어주신 상태에서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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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속 땡겨주시면 돼요. 좋아요. 이거를 한번 위아래 병행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땡겨 땡겨 나를 when oh when when 다시 한번 준비 시작. when oh when when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번에는 손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이렇게 손날을 이렇게 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왼손을 쭉 올려주시고 오른손을 쭉 올려주시고 왼손을 쭉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세 번 한번 병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여기서는 스텝이 없어요. 그냥 손동작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뭘 더 추가를 하냐면 느낌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왼팔을 쭉 위로 올렸을 때 살짝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몸을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해서 살짝의 리듬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싫어하는 친구 여기 앞에 있다 생각하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어퍼컷 날리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만 위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배워보는 곡에서 가장 핵심인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카메라 줌인을 해보고 줌아웃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를 약간 춤으로서 좀 크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우리 이 V자 모양 만들어주시고 쭉 벌려줍니다. 대각선상으로 쭉 벌려주세요. 벌려줌과 동시에 제 상체도 같이 수그려주면서 이 틀 안에 저를 가둬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준비 시작! 쭉! 그 다음에 이제 줌아웃! 줌아웃은 어떻게 하냐? 몸을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줌인! 하면서 쭉 열어주시고요. 열어줌과 동시에 까꿍! 제 상체가 이 틀 안에 나와주시면 되고요. 약간 숙여주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숙여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여주시고 다시 걷어주실 때 팔짱을 낀과 동시에 왼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줌인, 줌아웃 할 때 팔짱을 끼면서 왼쪽을 바라볼 것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사에서 오케이가 나와요. 오케이 때 여기 숨겨둔 저의 왼손이 있죠. 이 왼손을 너무 숨겨두지 마시고요. 살짝 보여주신 상태에서 오케이를 날려줍니다. 나 됐어. 오케이. 보이시나요? 요 오케이 한번 날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줌인 줌아웃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줌인 줌아웃 오케이 줌인 줌아웃 오케이 이렇게 두 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비가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은 동일하게 아까 우리 배워본 이 동작 하고 오케이 요거를 두 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배워볼 동작은요. 손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머리 선상에서 왼손 오른손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 머리 선상에서 위로 쭉 벌려주시다 생각하시면 돼요. 쭉 팔을 펼쳐주신다. 약간 바깥 대각선으로 위로 펼쳐주셔도 되는데 너무 위까지는 아니고요. 대각선상으로 펼쳐주시면서 크게 포물선을 그릴게요. 1, 2, 3, 4, 5, 6, 7, 8 다시 한번 준비해 시작! 1, 2, 3, 4, 5, 6, 7, 8 그냥 이렇게 벌려서 천천히 내려오시면 돼요. 이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발은 가만히 있을까요? No, no, no! 발도 마찬가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발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배워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배워볼 이 동작은요. 발을 왼쪽 앞꿈치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인사이드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밀어주시고 왼쪽도 밀어주시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1, 2, 1, 2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1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꿈치 들어올린 상태에서 2 뒤꿈치로 앞꿈치가 들린 상태에서 뒤꿈치로 밀어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안쪽으로 밀어주신다. 준비 시작 when, oh, when, oh, when, oh, when, oh 좋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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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번을 할 건데 여기서 약간 포인트가 중요해요. 포인트 구간이 어디가 있냐면 그냥 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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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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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과 5 때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 1과 5의 그 박자에서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위로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고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내려오고 준비 시작 위로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내려오고
이번에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배워볼 마지막 동작은요, 되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동작으로 확인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손 동작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두 손을 주먹을 쥐고 왼쪽으로 돌려서 찍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돌려서 찍어주시고요. 왼손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찍어줍니다. 요거의 반복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동작적으로만 그냥 다가가면 그냥 하나, 둘, 하나, 둘. 그냥 돌려서 오고 돌아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오른쪽도 돌아서 찍고, 찍은 대로 또 돌아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왼쪽도 마찬가지로 찍고, 이거의 반복인데 여기서 뭐가 추가되냐면 느낌이 추가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돌아와서 찍을 때 몸을 살짝 눌러줍니다. 안쪽으로 살짝 포인트를 줄 거예요. 좀 시작.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이번에는 우리 골반과 스텝을 응용한 우리 스텝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골반을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왼쪽으로 돌릴 때 수직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포물선, 그러니까 반원을 그릴 거예요. 반원을 그리면서 왼쪽 앞발을 왼쪽 앞꿈치를 찍어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찍어주실 때 앞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찍어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좀 시작. 골반을 반원을 그리면서 하나, 왼쪽 앞꿈치를 찍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대로 돌림과 동시에 돌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 돌아온 길 그대로 타고 오면서 골반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포물선을 그리고요. 반원을 그리면서 앞꿈치를 찍어줍니다. 이거를 한번 반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골반은 계속해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골반은 계속 반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번에 우리가 하나, 둘, 하나, 둘 싱글싱글로 갔다면 이번에는 싱글 더블, 하나, 둘, 을 해서 두 번 해보시는 거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우리가 손동작을 해서 찍어보도록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 발 스텝과 골반을 같이 한번 병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준비 시작. 싱글 더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더블, 더블. 좋아요. 이번에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더블, 하나, 둘, 더블, 하나, 둘, 더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들을 한번 세세하게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이 세세하게 배워본 거를 한번 제가 쭉 연달아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짝짝 점프. 하나, 둘, 셋, 넷. 땡겨 더블 어퍼컷.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 주마우. 준비 시작. 주민
줌 아웃. 오케이. 줌 인. 줌 아웃. 오케이. 줌 인. 줌 아웃. 웬. 오. 웬. 웬. 아우.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음악에 맞춰보진 못해봤잖아요. 이번에 음악에 맞춰서 제가 한번 저만의 스타일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o!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봐봐 기동차지. He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Baby 확하게 확대 확실하게 I feel like a million bucks, yeah. 네, 댄스 팩토리 4화 어떠셨나요? 혹시 어려운 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재밌게 보고 계셨다면, 신나게 보고 계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을 기약하며 저는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